오늘의 시그널은 TF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TF는 반도체 부품주입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지금 장비주가 가장 세다고 했죠. 장비주가 어느 정도 세냐면은 지금 HPSP 아까 전에 수급에서 나왔지만 DIT 얘기를 했죠. SK하이닉스 라인을 잡은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가 HBM을 제공을 하는데 HBM의 수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제공을 한 DIT가 급등을 하면서 이번 달에만 40% 가까이 올랐고요. 고가상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잡은 레이저 어닐링 업체 이오테크닉스도 뭐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역사적 신고가를 이번 연도에 지금 돌파를 했고요. 그것도 지금 최근에 돌파를 했죠. 8월, 9월 이때 돌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후공정에서는 PSK홀딩스, 리플로우, 솔더블 녹이는 장치죠.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갔죠. 2017년과 2006년의 고점을 엄청난 기세로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를 예를 들어 소재랑 부품으로 오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부품의 제일 부품주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거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맨 마지막에 오사트 업체라던가 아까 뭐 세트 업체에 그 테스트 소켓을 소모품을 제공하는 업체죠. 그냥 제자리 걸음이죠. 예를 들어 2021년부터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재 쪽으로 가보면 동진 세미컨 같은 경우도 거의 사실 2020년부터 그냥 3년째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락한 것도 있죠. 용액이나 가스를 만드는 한솔 케미칼은 오히려 처져버렸죠. 처져버린 상태고 지금 뭐 밑에서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솔브레인 같은 거 고점 2021년도 37만 원에 대비하면은 23만 원 거의 10만 원 이상가량 낮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부품 소재가 장비주에 비해서 굉장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부품단에 있으면서도 센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ISC죠. 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인데 포고핀을 하는 리노공업과는 다른 방식의 소켓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테스트할 때 필요한 소모품인데 SK그룹의 인수를 당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급등을 해서 마치 장비주 DIT의 흐름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부품단인데도. 그리고 지금 오늘 하는 이 TFE도 마찬가지입니다. TFE가 이 상장을 할 때 리노공업하고 지금 요 ISC 이런 것들을 비교기업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자기 공모가 밴드를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 결정됐었고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도 높게 나왔어요. TFE 지금 역사적 신고가죠. 물론 역사적이라는 게 2021년 11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역사가 얼마 되지 않긴 하지만 흐름 자체가 아까 전에 장비주에서 나온 흐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품주가 장비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부품주 안에서도 ISC라든가 TFE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지금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부품주인데 얘네는 후공정에서 쓰이는 테스트 소켓을 만든 업체들이잖아요. 전공정에서 쓰이는 그 링을 고정시켜주는 포커스 링을 만들어주는 TCK 같은 거는 이렇게 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품단에서 얼마나 지금 그 탁월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ISC랑 리노공업이랑 TFE가 다른 게 이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버닝 보드, 콕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양산한다는 게 TFE의 다른 점입니다. 이 다른 리노공업이라던가 지금 다른 업체들, ISC 이런 업체들은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버닝 보드, 콕 이 네 가지를 다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반도체 칩을 담는 트레이가 콕인데 이거를 국산화하면서 사세가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거를 기반으로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버닝 보드 이런 걸 다 하게 됐고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검사에 관련된 거잖아요. 버닝은 막 열을 불을 가해 보는 거고 테스트 소켓은 전기적 신호를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는 거고 그거를 담아서 옮기는 게 콕이고 다 합니다. 모든 것을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이고요. 최근에 2019년 8월 달에 실리콘 러버 소켓 제조사인 일본 JMT INC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실리콘 러버 소켓 시장에 강력하게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콘 러버 소켓이든 포고핀이든 쓰이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막 겹치는 부분이 많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포고핀을 주력으로 하는 리노공업보다는 TFE랑 ISC 같은 실리콘 러버 소켓 이 부분에 그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FE는 테스트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을 모두 다 생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공정, 후공정 장비에서 기술적 모습 보셨죠?
강력히 반등하면서 역사 신고가 간 다음에 한 2, 3개월을 전부 다 쉬었어요. 그리고 재상승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ISC도 마찬가지죠. 3개월 조정을 한 다음에 10개월 선에서 다시 지지가 돼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밑에 가열권은 빠져나왔죠, 월봉에서. 이때 두 번째 혹은 이 밑에서 못 사신 분들은 처음으로 공략해야 될 타이밍 맥점이 바로 저기예요. 뭐 황금 맥점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황금 맥점 얘기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진짜로. TFE도 마찬가지죠. 이 급등을 한 다음에 3개월 정도 조정 횡보를 했죠, 얘는. 내려가지 않고. 그다음에 재상승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주도주들은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급등을 한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베낀 다음에 3개월 정도 조정을 마치고 재상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엔비디아에서 시작됐죠. 이게 똑같잖아요. 급등을 한 다음에 2, 3개월 조정을 한 다음에 밑에 과열권에서 과열권을 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10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시세가 끝날 때까지 이런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관련된 거 혹은 엔비디아 관련이 안 되어 있더라도 다른 기업보다 탁월하게 상승률이 좋은 것들, 기술적인 모습이 좋은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금 물고 늘어지셔야지 시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네, TFE 오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